자, 검색 엔진 최적화 다음 얘기를 또 해보죠. 자, 사이트 내에서 이동하기 쉽게 만들기라는 것은 이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여러분의 사이트의 내용을 가져가는 것.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크롤링이라고 해요. 자, 크롤링을 할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사이트로 돌아다니냐면 바로 인터넷, 아니죠. 웹에서 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죠? 하이퍼텍스트입니다. 즉,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 웹사이트에 있는 페이지를 쭉 긁어가기 때문에 이 구글 같은 검색 엔진 입장에서는 이 페이지의 전체 데이터가 링크로 잘 조직화되어 있어야, 잘 연결되어 있어야 그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잘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이동 경로 계획하기라는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우선 홈페이지가 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웹사이트의 첫 번째 페이지, 대문 페이지가 이제 홈페이지예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일반적으로 파일의 이름을 index.html 이렇게 지정하시면 그게 홈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웹 서버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이 웹페이지를 열려면 여기다 index.html이라고 적어야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웹 서버를 설치해서 그웹 서버를 통해서 웹페이지를 제공한다, 서비스한다고 하면 요거를 생략하고 접근하면 index.html 파일이 열리게 약속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index.html이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입니다. 물론 그것은 설정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 홈페이지에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요것처럼 이런 링크들이 잘 작성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이동 경로의 사용으로 방문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브레드 크럼이라고 하는 건데요. 브레드 크럼은 빵부스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용자가 위치하고 있는 웹페이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 웹페이지의 상위 페이지는 누구고 그거의 상위는 누구고 그거의 상위는 누구인지 라는 요런 경로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검색 엔진 최적화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URL의 일부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용자들이 조금 뭐랄까요? URL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주소 있죠? 이 주소를 보고서 여기 있는 요만큼을 없애고 접속을 시도해 볼수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접속한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파일은 Search Engine Optimization Starter Guide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은 요걸 없애고 접속해 보면 지금 우리가 접속한 이 검색 엔진 최적화와 비슷한 다른 형태의, 아니 다른 컨텐츠를 갖고 있는 문서들의 목록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호기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도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사용자들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맵을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요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 얘기는 또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사이트 내에서 쉬운 이동을 하기 위한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자연스러운 계층 구조를 만들기. 이거 너무 도덕 교과서 같은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동 경로를 위해 텍스트 링크를 사용하라는 것은 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이퍼텍스트, 즉 링크를 통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콤보박스입니다. 우리 콤보박스 배웠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웹페이지는 왼쪽에 있는 HTML에 의해서 만들어진 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콤보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onChange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이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HTML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 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 지금 자바스크립트 수업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용자가 이 콤보 박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선택한 항목에 해당되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콤보 박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자바스크립트 때문인데, 요런 자바스크립트를 검색 엔진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글 같은 굉장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이동하게, 사용자가 이동하게 할 때, 좀 화면을 좀 예쁘게 하거나 좀더 기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이퍼텍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요런 방식의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검색 엔진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가 어떤 웹사이트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내기가 대단히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트의 이동은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좀 됐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얘기를 또 진행하죠.